오해가 생기면, 오해가 생기면 세 발만 뒤로 물러서자. 세 발만 뒤로 물러서자. 그러면 이해가 된다. 그래도 이해가 안 되면 한 번만 더 하자. 그러면 사랑할 수 있다. 아멘. 왜 따라서 안 하세요? 하세요. 다시 한번 시작. 오해가 생기면 세 발만 물러서자. 그러면 이해가 된다. 이해는 되는데 사랑이 안 되면 한 번만 더 이해하자. 그럼 사랑할 수 있다. 단정이겠죠. 이걸 여러분 마음속에 심으세요. 그러면은 여러분 보세요. 상대방을 비유하는 건 대고통이야. 미운 인간들이 많으면 다 힘들어. 주변에 미운 인간들이 없어야 돼요. 다 좋아야 돼. 그리고 정말 사람들 그게 되잖아요. 근데 인간은 이래서 싫고 저 인간은 저래서 싫고 왼쪽 보면 싫어하는 사람 많은 사람은 다 싫어요. 다 싫어요. 그러다 보니까 통을 칠 데가 없어요. 이거 불행한 사람 살죠? 이거로 정복할까?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비유하고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그냥 막 이런 데 정복할까?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. 그러나 분명한 것은 건강한 자화상으로 행복을 추구하는 일을 합시다. 아멘. 네. 자,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 다시 분노로 돌아오면 이제 오해 다스리는 방법 알았죠? 분노를 다스리는 방법은요 말씀드린 대로 심호흡과 소리를 들여서 토설해서 이 내면에 있는 거잖아요. 감정 이걸 입속 입을 통해서 뽑아내야 돼요. 몸을 뽑는 게 아니에요. 입을 통해서 소리 지르고 또 자기만의 홀로 방이 필요합니다. 소리 지르고 마음이 가라앉을 때까지 다스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. 여러분들 여자 같은 경우는 화장실 들어가면 되잖아요. 하나 물 쏙 꽂히면 다 틀어놔. 바닥에 차가 틀어놔. 그래서 소리 지르고 이가 오늘 너 죽게 떠나냐 사장님 제대로 하더라 막 소리도 지르고 이가 너는 왜 이거 교회 안 갔냐 마음대로 가서 토소를 해야 왜 토소라고 심각하게 된 이유가 뭔지 아세요? 그래야 그 인간이 안 비워져. 토소라고 남편 때문에 아픔이 있잖아요. 남편 때문에 토소라잖아요. 그럼 태어나고 그러면 남편이 안 미워져. 안 미워. 토소 안 하면 여기가 미움을 담고 있잖아요. 그게 너의 모습으로 투사하게 되잖아요. 그러면 인간은 기가 막히게 이 영혼의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싫어하고 내가 막 하잖아요. 상대방도 금방 하네. 그 사람도 그 사람 들으면 나한테 총 맞고 그 다음에 기관총 준비해 놔줘봐. 그거 한 번만 가져봐. 얼마나 그럼 가만히 있어. 뭔지 그 다음에 대포를 준비해서 저는 대포 갖고 그 사람 가만히 있을까? 그 다음에 기사를 준비해. 그리고 어떻게 결국 가정법원 앞에 서 있어. 수준이야 수준이 이게. 여러분 사랑하며